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추출한 목록에 egoing이라는 사람이 두 번 중복해서 두 번이 여러 번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공정하게 추첨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름은 하나로 퉁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복잡성까지는 우리 신경 쓰지 마시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또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배열에서 중복은 유니크 밸류스 값들을 찾아내는 것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결과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1000명이 좋아요한 요걸 보니까 요렇게 생긴 코드를 쓰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예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최신 버전의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면 더 간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제가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코드 재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을 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거할 때 쓰는 코드가 이건데 여기에서 myArray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list로 바꾸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정말로 잘 섞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list를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니크한 값만 고유한 값만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리스트, 두 번째는 그 리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한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잘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요거를 실행을 시켰는데 시켰을 때 리스트를 출력할 것이 아니라 이 유니크라는 값에 고유한 값만 남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저는 유니크 대신에 리스트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는 egoing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밑에는 egoing이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있지 않은 코드라고 할지라도 이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자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변수로 빼서 변수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선택자입니다. 저 부분은 바뀔 수 있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라서 컷한 다음에 선택자 댓글 선택자 라고 하고 요 위에다가는 여기서 댓글의 선택자라고 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첨하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이거든요. 그 두 명은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저기에다가 당첨자의 수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수라고 한 다음에 2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똑같은 결과이지만 더 이상 이 아래쪽에 있는 로직에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위쪽에 한글로 표시된 저 변수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바꾸면 웬만해서는 동작하는 코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보편적인 코딩,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코딩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코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여기에 사용성도 들어가고 보안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 별거 아닌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걸로 시작해서 점차로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현실적인 수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